자, 어떻게 프라임 넘버의 수가 파이나이트 유한한지 아니면 인파이나이트한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파이나이트 하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니까 가장 큰 프라임 넘버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P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P는 가장 큰 프라임 넘버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숫자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N이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는 홀 넘버입니다. 홀 넘버이고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모든 프라임 넘버들을 다 곱한 그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죠. 한 숫자입니다. 만약에 이런 P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P 그러니까 가장 큰 프라임 넘버라는 것이 있다면은 N이라는 숫자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죠? 그럼 이 N이라고 하는 숫자는 홀 넘버니까 홀 넘버는 1이거나 혹은 프라임 넘버이거나 혹은 컴포지트거나 셋 중에 하나여야 되죠. 이 셋을 벗어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OR 됩니다. 일단 1은 아니죠. 이렇게 큰 1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죠? 이게 0이 아니니까 따라서 1은 아니고 그럼 프라임 넘버냐? 프라임 넘버는 아니죠. 왜냐니까 프라임 넘버는 P가 제일 큰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프라임 넘버는 아니고 따라서 컴포지트여야 되는데 이 컴포지트는 항상 프라임 넘버의 곱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프라임 넘버의 곱 그러니까 더 multiple of 1 or more prime numbers죠. prime numbers. 그런데 이 n이라고 하는 숫자를 프라임 넘버의 곱으로 하더라도 어떤 조합을 하더라도 항상 나머지 1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1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컴포지트 숫자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도 아니고 프라임 넘버도 아니고 컴포지트도 아닌 N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프라임 넘버의 수가 유한하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따라서 가장 큰 P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다이렉트 리즈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직접적으로 가장 큰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유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결국 무한할 수밖에 없다고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 추론 인다이렉트 리즈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